살이 좀 쪄가지고 잘 나오죠 우리를. 헐. 현재 4일 됐는데. 안녕하세요. 다시 할게요. 나는 안다. 소통과 표현에 대해서 많이 알게 해준 작품이지 않나. 뭐 전체적으로 다인 것 같아요. 복합적으로 많이 이렇게 깨워준 작품인 것 같아요. 절박한 순간 떠오른 그 남자. 현진 선배는 최고입니다. 일단 성격도 너무 좋고 연기는 뭐 단연 으뜸 최고 잘하고 누나가 촬영 현장에만 있어도 분위기도 너무 좋고 선배님을 딱 표현할 수 있는 여섯 글자 아름다운 사람. 네, 딱 그냥 그 자체예요. 아름다운 사람. 저는 제 사람한테만 그래요. 친구한테도 그렇고 멀티가 잘 안 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선이에 가깝죠. 근데 정선이하고 틀린 점은 정선이는 마지막에는 그랬지만 세종이는 이제 안에 있는 것까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얘기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전부 다. 차기작은 여러 더요. 이렇게 뭐 절대 제한 두지 않고 죽기 전까지 다 하지 못하는 그런 배역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한 두지 않습니다. 최근에 그 영화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인상 깊게 본 영화는 있어요. 베이비 드라이버라고. 그 감독님한테 되게 감탄했어요. 거기에 나온 캐릭터의 감정에 따라서 연출이나 촬영 기법이 되게 독특했어요. 이러면서 봤어요. 이러면서 봤어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원 시청자 여러분. 양세종입니다. 앞으로도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